만동! 오래! 제주의 환경을 생각하며 신나게 걷기. 라이트런 화이팅! 제주의 밤을 은혜의 빛으로 밝히며 달려보기도 하고. 만덕할망의 발자취를 쫓아 꼬닥꼬닥 걸어보는 길. 10월 김만덕의 아름다운 삶을 기리는 그곳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거상이자 시대의 의인 김만덕이 잠들어 있는 사라봉 모충사. 매년 10월이면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김만덕의 숭고한 삶을 기리는 만덕제 봉행식인데요. 올해로 4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 여성의 강인하고 의로운 정신을 영원히 본받게 해주셨나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의인 김만덕은 조선시대 굶주림에 허덕이는 도민을 구휼하기 위해 전 재산을 기부했죠. 해마다 그 높은 뜻을 기려 정성스럽게 제를 올립니다. 또한 그 정신을 잊고 이어받아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만덕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봉사와 경제인 부문에 영광스런 두 명의 만덕상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10월에는 만덕 정신을 기리는 만덕 나눔 주간도 진행돼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데요. 어머, 반가운 얼굴이네요. 문희경 씨와 함께하는 나눔 올레 걷기 행사입니다. 공도 생각하고 뭐 일행들과 같이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대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뭐 같이 쓰레기도 듣고 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아름다운 길을 걷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리며 걷는 나눔 올레 걷기. 이제 출발하시나요? 어머, 다들 표정이 밝으시네요. 걷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죠? 매일매일이 이벤트겠네요. 얼마 전에 백록전도 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재밌게 사시네. 네. 아, 너무 예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영광입니다. 나눔 올레길인 만큼 그냥 걷지 않습니다. 가는 길마다 보이는 쓰레기를 쏙쏙, 마음까지 보람되고 뿌듯해지는 시간입니다. 10월의 제주는 얼마나 예쁜지요. 높고 파란 하늘,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풍경, 수백 년 전 의인 김만덕의 가을도 이러했겠죠. 그 나눔의 뜻을 새기며 걷는 길입니다. 춥고 걷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문희경 배우의 신명난 무대가 펼쳐진 모양입니다. 옥소의 제주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건 오만 일러당 두번 가나 놀 줄은 모르는 그나. 문희경 씨는 뮤지컬 만덕에서 주인공으로 열연하기도 했는데요. 제주를 찐으로 사랑하는 분이죠. 옥사의 제주도로. 마지막 기부까지 훈훈하네요. 오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그 아까울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과 같이 이런 시간을 걸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제가 굉장히 행운의 날인 것 같습니다. 뿌듯합니다. 어둑해진 저녁, 김만덕 기념관 앞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가벼운 복장과 몸풀기, 바로 나눔 나이트런 참가자들입니다. 날씨 풀린 느낌을 바람을 맞으면서 즐길 수 있게 뛰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달리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기부를 하니 더욱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가비 만원은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런 화이팅!
하겠습니다. 출발! 어두운 저녁이라 안전이 최우선. 조심조심 길을 나서는데요. 김만덕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제주항과 산지 등대, 모충사를 돌아오는 5km 코스.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제주항에 인접한 건입동에 객주 터를 차리고 육지와 제주를 오가는 물류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었던 김만덕.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 불빛처럼 힘든 이들에게 은혜의 빛이 되었습니다. 높은 언덕을 달려 산지 등대 정상에 도착했네요. 쌀쌀한 밤인데도 땀이 제법 맺혔어요. 여기 페이스 너무 빨라서 조금 힘들었는데 빨리 뛰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바람 맞으니까 되게 좋네요. 올라오니까 좋아요. 올라오니까. 올라오니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파이팅! 안 지쳐요? 재밌어요. 화이팅! 고쳐라. 화이팅! 기부도 하고 제주의 밤 풍경을 만끽하며 달린 나이트런.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 같네요. 사방공이 야경 예뻐가지고 오늘 되게 재밌는 러닝이었어요. 기분이 일단 산뜻해서 좋고 땀을 많이 흘렸지만 이 땀이 헛된 땀이 아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김만덕 이름은 알아도 자세한 삶은 모르겠다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역사 탐방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희야 이제 김만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아직 이제 저희 아이들은 아주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주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버스 타고 김만덕 만나러 떠나볼까요? 처음 도착한 곳은 제주 관덕정. 하나하나 새겨들으며 김만덕의 이야기에 푹 빠져봅니다. 김만덕 객주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왕성하게 상업활동을 하며 거상으로 성장해 나눔을 베푼 김만덕의 일화는 아이들의 마음도 두근거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만덕이 잠들어 있는 모충사에 도착하는데요. 추사가 헌사한 은광연세 글귀를 뒤로하고 모충사 탑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대왕 하면 누구누구? 정조대왕, 세종대왕. 대왕자 붙는 건 정조도 대왕. 기념의 신부로서 그 제주도민을 수만 명의 목숨을 살려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지. 아주 극칭찬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극칭찬을 하고 임금을 배웠죠. 그래서 궁궐 다 구경하고 이제 금강산 유람에서 한 1년 2개월 동안 그 육지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74세에 별세를 한 겁니다. 제주도 살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많았는데요. 오늘 또 새롭게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김만덕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오고 싶어요. 가을 하늘만큼이나 크고 높은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 그 뜻을 이어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그들이 있어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